답을 내기 위한 우리가 공부를 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계산을 열심히 하고 답만 내면 되는데 인공지능이 이제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계산해서 답을 내는 건 의미가 전혀 없어요. 그건 다 기계가 다 해줄 수 있는 거예요.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인사이트,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고 내용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. 이번에 수학 문제는 하드 아이스크림처럼 딱딱했는데 이번에 배운 거는 소프트 아이스크림처럼 되게 부드러웠어요. 아, 그래요. 수학 문제가 아이스크림처럼 부드러웠어요.